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선배가 어두운 길을 혼자 가는 게 싫어졌어요. 치마가 너무 짧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밤에 다니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가방 이리 줘요. 왜 이렇게 무겁게 하고 다녀요? 다른 여자들 가방은 손바닥만 하던데. 허리 굽으면 늙어서 고생해요. 아니, 선배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선배 남편이 고생할까봐 그러지. 머리는 왜 질끈 묶었어요? 풀고 다녀요. 얼굴을 가리면 가릴수록 밤길이 안전하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그게 더 예뻐서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요. 뭐 아니, 선배가 걱정되는 건 아니고 선배 얼굴 보고 사람들이 놀랄까봐. 나도 모르겠어요. 자꾸 잔소리가 나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잔소리 진짜 싫어하는데. 집은 또 왜 이렇게 가파른 데 있어요? 이사해요. 우리 집 가까운 데로 오면 되겠네. 이사와요. 왜긴 데려다 주기 귀찮으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아, 배고파. 선배네 집 앞에는 왜 그 흔한 편의점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로 이사 오라니까. 안 되겠다. 선배네 집에 라면 있죠? 아니, 왜긴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선배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모르나 본데 내 나이 때는 본래 금방금방 배가 고픈 법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야? 그치, 1일이지. 본래 내 몸이 매달 1일에는 배가 특히 고프도록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아, 이 동네는 가로등이 왜 이리 희귀해? 밤길 무섭게. 애초에 여자가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라니까. 우리 동네는 가로등 환한데. 아, 빨리 좀 따라와요. 빨리빨리 문 열고요. 아, 왜긴 라면 먹고 가려고 그러죠. 나 배고파서 그냥 못 가요. 야, 이러다 남의 집 귀한 아들 쓰러지면 선배가 책임질 거예요? 골목이 좁아서 앰뷸런스도 못 들어오겠구만. 행함 여러모로 위험해. 얼른 물 올리고 라면은 꼬들꼬들하게 끓여줘요. 나 퍼진 라면 싫어요. 잊지 마요. 나 같은 말 두 번 하는 거 질색이거든요. 나에 대한 건 뭐든 외워두세요. 나 퍼진 라면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선배, 잠깐만 여기 있어봐요. 편의점에서 살 게 있어. 라면이랑 맥주. 어제 보니까 라면 한 개밖에 안 남았더만. 라면은 원래 두 개를 끓일 때 제일 맛있는 법이거든요. 오늘이 며칠이야? 2일이잖아. 아, 내 몸이 본래 매달 2일이 되면 엄청 배가 고프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어제? 아니, 어제도 배가 고팠죠. 내 몸이 원래 그래요. 1일에는 배가 고프고 2일에는 배가 아주 고프도록 날 때부터 그렇게 세팅되어 있었다니까. 아, 그거 왜 선배가 계산을 해요? 내가 먹을 거니까 내가 할 거예요. 가만 보면 선배는 아무 때나 지갑을 너무 열어. 앞으로 내 앞에서 지갑 꺼내지 마요. 남녀 생활백서 1장 첫 줄.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을 열 땐 지갑도 같이 연다. 몰라요? 뭐 못 알아들었으면 패스. 얼른 가요. 배고파. 아, 기억하고 있죠? 라면은 꼬들하게. 1일에는 1개, 2일에는 2개. 선배는 맥주 마셔요. 아, 왜긴 취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쁘니까 그렇지. 아, 몰라. 못 들었으면 패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선배,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걱정돼서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니, 얼굴이 왜 이리 빨개요? 혼자 술 마셨나?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앞으로 술은 내 앞에서만 마신다.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진 않은데. 선배, 왜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요? 뭐야, 설마 아픈 거예요? 얼른 들어가서 빨리 누워요. 꼼짝도 하지 말고 누워있어요. 내가 금방 가서 죽이랑 약 사올게요. 현관 비밀번호가 뭐죠? 왜긴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데 또 열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요? 9 1 1 1 1 6? 이거 내 주민번호 앞자리인데. 선배, 비밀번호 진짜 내 생일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선배, 타요. 아, 왜긴요. 선배 태워주려고 차 갖고 왔죠. 아픈 사람 만원 버스 타고 가게 할 순 없잖아요. 선배네 집 정류장에서 한참 걸어야 하고, 그러니까 아, 우리 동네로 이사하라니까. 그럼 혼자 아픈 거 아닐까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고, 매일 밥도 같이 먹고. 사실은 나 선배가 혼자 밥 먹는 거 싫어서 자꾸 라면 끓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직도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얼굴이 창백하니까. 되게 여자 같네. 야, 깜짝이야! 아, 저 사람 운전을 왜 저렇게 해? 아, 미안. 내 손이 왜 여기 있지? 아니, 선배 놀랄까봐 보호하려고 그런 건데. 아, 진짜예요. 아, 드라마 보니까 남자들이 급장거할 때 그 여자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러는 게 매너 같길래. 아프니까 좋은 것도 있네. 얌전하니까 선배 안 갔다. 선배, 혹시 별명 같은 거 없어요? 선배 선배 하니까 집에 둘이 있어도 꼭 회사 같고 학교 같고 친밀감이 안 들어서 뭐 별명 없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앞으로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저기요, 얼른 타요. 앞으로는 내가 매일 태워다 줄 거니까 끝날 때 꼭 전화해요. 밤 공기가 차가워지는데 또 아프면 안 되니까. 부담스럽다고요? 그럴 거면 아프질 말든가. 아니면 우리 동네로 이사 오라니까. 말 되게 안 들어요. 하여튼 저기요, 나랑 가보고 싶은 데 없어요? 나는 가고 싶은 곳을 정했어요. 우리나라 가장 서쪽, 북쪽, 동쪽, 그리고 가장 남쪽. 그러면 다 그 안에 있게 되잖아요. 이 땅 어디에 있더라도,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우리의 추억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아, 못 해먹겠다. 이거 사실 어제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거 웃겨서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들려주려고 외웠어요. 요즘 통 안 웃길래. 뭐 어때요? 나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서비스. 웃기죠? 안 웃기나? 아, 웃길 거야 내가. 아, 진짜. 아, 좀 웃어라. 이 대목에서 안 웃으면 내가 뭐가 되냐. 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배의 생일 축하합니다. 저요? 이거 받아요.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아, 전에 선배가 잡지 보다가 이거 한참 들여다보는 거 봤어요. 나는 선배 글씨가 참 좋아요. 단정하고 귀여운 게 선배랑 닮았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만년필로 나에게 손편지 써주면 안 돼요? 선배 글씨 보면 선배가 보이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도 좋고 뭐 그렇거든. 왜요? 싫어요? 아, 어지러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그냥 뭐 선배한테 비싼 만년필 사주려고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었더니. 아, 어지러워. 하지만 괜찮아요. 아니, 난 진짜 괜찮아. 아, 괜찮아. 근데 선배도 괜찮아요? 나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어디로 갔나 했잖아요. 전화는 왜 안 받았어요? 그래요. 놀랬어요. 깜짝 놀랐다고요. 집으로 갔는데 집은 텅 비었고 전화는 안 받고 내가 싫어서 도망간 줄 알았잖아요. 앉아요. 왜 서서 그래요? 어딜 가자는 거예요? 방금 커피 시켰는데. 본전은 뽑아야 하잖아. 앉아서 얘기해요. 아, 알았어. 가. 가요, 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선배 집이라고요? 우리 집에서 200m밖에 안 되는데? 진짜로 이사 왔어요? 진짜? 왜요? 대답해봐요. 왜요?
아, 왜냐고요? 말 좀 해봐요. 아,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여보세요? 선배, 나예요. 지금 창문 좀 열어봐요. 나 보여요? 어디 아프거나 하진 않죠? 걱정돼서 와봤어요. 잠 껴서 미안해요. 사실은 꿈을 꿨는데 선배가 하얀 옷을 입고서 나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하얀 꽃을 한 다발 들고서. 선배 머리 위로 하얀 빛이 떨어졌어요. 죽은 줄 알고 막 울다가 깼는데 깨고 나니까 보고 싶어서. 봐요. 가까이 이사 오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알았어요. 가요. 가면 되잖아. 근데 그거 알아요? 내가 해몽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꿈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는 결혼하는 거래요. 뭐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해몽 사이트에서 그랬다니까. 알았어요. 봤으니까 됐어요. 잘 자요. 창문 꼭 닫고 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진짜로 이 편지를 모두 선배가 직접 다 손으로 쓴 거예요? 야, 노트 한 권이 됐네. 라면만 먹고 만년필 사준 보람이 있네요. 나한테 그렇게 할 말이 많았어요? 진작 말로 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군대 갈걸. 왜 울어요? 군대라는 말만 나오면 우네. 울지 마요.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은데. 울지 말고 이리 와봐요. 우리 선배 어깨가 이렇게 가늘었구나. 어쩐지 매일 걱정되더라. 선배, 선배가 좋아하는 숫자가 8이라고 했죠. 매일 8시가 되면 선배 생각할 거예요. 선배도 그렇게 해줘요. 그럼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 잠깐만, 선배, 여기 마지막 줄에 지금 뭐라고 쓴 거예요? 잘 안 보인다. 뭐라고 쓴 거지? 이거 좀 읽어봐줘요. 4. 뭐라고요? 고마워요. 선배 목소리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사랑해요.